3층짜리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.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 조금 이상한데요. 당연히 바닥에 있어야 될 침대가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. 변기와 욕조에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천장에 떡하니 매달려 있습니다.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거꾸로 선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인데요. 타이완 도심에 지어진 거꾸로 된 집입니다. 거실과 침실, 차고지까지 있는 이 집은 건축 기간만 두 달이 걸렸고 공사 비용은 6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